보프와 걸프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가젤로와 랩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난 이후 그의 마지막을 쓸쓸하지 않게 웃으며 보내주게 된다. 아이 꼬맹이,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. 잘 있으라고. 잘 가요 가젤로. 그곳에서 꼭 행복해야 돼. 알겠지? 그로부터 일주일 후. 야, 걸프야, 오늘은 어디 가서 랩 배틀 하지? 랩 배틀도 좋지만 오늘은 완전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 찾았어. 여기 SNS도 뜨고 막 난리야. 오늘은 거기로 한번 가보자. 오 좋다. 안 그래도 맛있는 거 땡겼는데. 잠깐 멈춰. 응? 왜? 너희들 혹시 초록머리에 모자 쓰고 담배 자리를 피는 아저씨 최근에 본 적 없니? 잠깐만 나 알 것 같은데. 설마 가슬로 말하는 거야? 너희가 가슬로를 어떻게 알아? 아니 그게... 사실은... 너희들 가슬로한테 무슨 짓을 한 거 아니겠지? 크크크 어떻게 된 거냐면... 됐고 너희들 정체가 뭐야? 자 오늘은 애니와의 랩 배틀 타임이에요. 제가 요 애니 캐릭터 만화에서라든지 다른 모드에서도 종종 봤었는데 정작 플레이는 안 해봤었더라고요. 근데 요 소녀 같은 경우에는 가젤로 아시죠? 가젤로랑 아주 좀 관련이 깊은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요 애니 만드신 분이 가젤로를 만든 제작자분이시더라고요. 아마 요 애니가 가젤로보다 먼저 나왔을걸요? 근데 저기 가젤로는 담배 애호가고 애니 저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? 설마 저거 술이야? 아, 술 아니겠지? 또또또 지금 애니가 다짜고짜 지나가던 보프랑 걸프 붙잡고 얘네가 가젤로가 사라진 원인이 아닐까 그걸 추궁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. 가젤로를 어떻게 한 거야? 가젤로가 안 보이는 요즘 너 때문이니?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. 너가 누군지도 몰라요. 그래서 좀 진정됐니? 그래 너희들 정체가 뭐야 그래서 한번 말해봐.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젤로는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어. 어째서?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았었나봐. 그리고 또 담배를 워낙 오랫동안 펴서 건강이 더 나빠졌었더라고. 집에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그와 만나서 서로 랩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. 그렇게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 우리가 지켜봤고. 그랬군. 의심해서 미안. 소개가 늦었네. 난 애니라고 해. 가슬로는 나의 절친이었어. 2, 1, 고! 자, 두 번째 노래 러버.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 같죠? 보프와 그리고 애니가 생전 가젤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뭐 노래가 좀 뭔가 밝은데 왜 이렇게 슬프죠? 애니도 즐겁게 가젤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보프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와 가젤로 좀 진심으로 인생을 나눴었거든요. 애니야 가젤로는 어떤 사람이었어? 그래 그럼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? 우리는 못난 애들 그러니까 루저들이었어. 와 가젤로랑 애니가 만났네요. 이게 공식적으로는 만난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또 이렇게 보니까 좀 아련하네요.
가셀로 같은 경우는 시한부 인생이라 아 진짜 그냥 본인 원하는 대로 사는 느낌이었을 거고, 애니도 생긴 거를 보니까 되게 말썽꾸러기라서 주변에서 뭐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. 근데 이렇게 말썽쟁이들끼리 만나서 서로 더 잘 통한 것 같고, 그렇게 그 둘은 절친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안 어울린 듯 하면서도 케미가 좋아 보이죠? 아 그랬구나. 너랑 가슬로 완전 베프였구나. 그래 맞아. 근데 이제 가슬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.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더러운 세상에 살 이유가 없겠구만. 어 애니 그게 무슨 말이야. 그런 말 하지 말라고. 됐어. 가슬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. 3, 2, 1, 고! 뭐야? 갑자기 애니 어른이 돼버렸는데요? 제 취한 거 맞죠? 만취해버렸는데? 아니 저거 뭘 마신 거야 도대체? 자 지금 애니가 들고 있는 거 그 진짜 술은 아니래요. 생긴 거는 소주처럼 생겼는데 술은 아니랍니다. 탄산음료라고 하는데 저 음료를 마시자마자 애니가 마탱이가 가버렸어요. 고프도 지금 걸프랑 이상한 데 끌려와 버렸고 갑자기 마시자마자 저 음료가 무슨 음료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음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 위험한 액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애니도 순식간에 저렇게 덩치가 겁나 커져버리고 말이야. 아 근데 노래 겁나 좋다 이거. 나도 내 맘대로 살 거야. 나 말리지 말라고. 어 가셀로를 잃은 충격에 정신이 나가버린 애니입니다. 아 이제 절친도 없고 다시 혼자 남겨져 버린 애니거든요. 아이고 애니야 정신 차려. 아이고 머리야. 뭐야? 어이 꼬맹이. 응 아저씨? 이거 내가 잠깐 안 봤다고 더 말괄량이가 됐구만. 그래 아저씨 어떻게 된 거야? 왜 나한테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냐고. 그동안 우리 절친 아니었어? 나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게 말이 되냐고.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. 너에게는 정말 즐거웠던 기억들만 남겨주고 싶었어. 그래 알겠어. 베프니까 용서해줄게. 그래 꼬맹이 나 없다고 질질 짜지 말라고. 시끄러 이 담배 중독자야.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.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랑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 너무 즐거웠다고. 가살로 그럼 이제 행복해? 그럼 난 천국에서 훨씬 더 재밌게 보낼 거라고.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 나 혼자만 할 거니까 넌 최대한 늦게 와라. 알겠냐? 우리 그래도 계속 소울메이트인 거지? 그건 뭐 너 하는 거 봐서. 애니야 그럼 잘 있어라. 잘 가 내 절친.